전국 최초로 수소전기차 검사센터가 울산에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별도로 받던 수소 내압용기 검사와 전기검사를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울산 북구의 수소전기차 충전소. 수소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600대의 수소전기차가 보급됐고, 수소충전소도 12곳이나 됩니다. 이처럼 수소전기차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일반 차량과 같이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뒤에 수소 내압용기 검사를 위해 전용 검사장을 따로 방문해야 합니다. 좀 귀찮긴 하죠. 예약하는 것도 있고 멀기도 하고 그때 이번에 탱크 그거는 저기 온산인가? 저좀 멀리서 했던 것 같아요. 이 같은 불편을 덜기 위해 수소 전기차 전용 검사소가 전국 최초로 울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수소 전기차 전기 안전 검사와 수소 내압용기 검사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수소 전기차 검사센터에서는 일반 승용차는 물론 최근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대형 차량까지 포함해 연간 15,000대가량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소 내압용기 검사는 연간 6,500대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점점 난다는 것은 역시 울산은 수소와 관계되는 선도도시다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와 함께 수소 전기차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울산에 수소 전기차 안전 인증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